맞춰가. 그냥 바로다. 우리 빨리 주장식 올라가자. 좋아, 좋아. 여기서 안 없니? 진짜? 진짜! 진짜? 오마이 기린게 여러분 잘 있어요. 그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정이 이제 그만 닫아버렸네. 세령이가 지금 뭐 하나를 골랐는데. 골랐는데? 잠깐만, 너 할 수 있어? 너 있어? 나 없지. 없어? 안 돼. 그거 안 돼. 아, 세령아. 이 말이 너무 웃겨. 정인이 이제 그만. 정인이 이제 그만. 우리 미리 질렸나봐. 할 거 없어, 나. 없어. 나도 애기였지. 아니, 좀 뭐야. 근데 이제 사용설명서는 뭐야? 괜찮다, 그것도. 어? 아, 근데 사용설명서네? 미안해. 이거 너무 생각나. 우리 같은다고 안녕. 우와, 이거 하나씩 마셔볼까?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아직 유나, 미아 언니가 남았지만 미아 언니 여섯 개 하는데요. 아, 질문지를 모르는 대로 바로 한번 정리해볼까? 근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 싫어, 싫어. 왜? 너무 싫어. 나 이게 무슨 말이야? 토마토. 이게, 이거 질문 누굽니까? 나 토마토만 거 알지? 나 토마토 있잖아. 토마토 카레만. 아, 싫어. 아, 싫어. 알죠? 아, 진짜. 이거 토마토만 거. 아, 싫어. 아니, 그거 이상해. 양자 300을 이러고 있는 거야. 유나야. 어. 내가 널 위해서 하나 뽑아줄게. 그러지 마. 마라탕 좋아해요? 어! 꼭 넣어 먹는 재료 뭔지 알려. 건두부. 아니야, 유나 두부 아니야. 건두부. 유나가 계속 마라탕 먹고 싶다 했거든. 와, 무조건. 저희가 저 무조건 활동만 꼭 먹일 거예요, 마라탕. 뭐 넣어 먹어야 돼? 마라탕에 우선은 채소들을 많이 넣어야 돼. 야채들 다 넣고. 그리고 거기에 중국 당면을. 올해 수학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삶의 질이 높아져요. 근데 왜 강의하는 줄? 뭔데요? 네, 오늘의 수학행은 저희 샵 주변에 있는 카페에 가서 말차 파우드를 먹었는데요. 말차 파우드랑 로얄 믹스를 마셨는데요. 로얄 믹스가 엄청 신한 거예요. 얼굴이 마시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말차 파우더 먹었는데요. 그 포토 향이 신나게 나면서 말차와 초코가 또 있어요. 초코랑 말차와 막걸리 그 되게 좋아. 저거 봤을 때 맛있다고 하면 너무 맛있었어. 맞아, 맞아. 오늘 수학. 다음! 오늘은 픽업 시간이 조금 늦었다는 거? 정말! 맞아. 저는 진짜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이거 저의 청년밥이라고. 거기에 스크린 그거 많이 많이 그래서 맛있는 거 볼 때마다 그 생각만 하고 와요. 저랑 얘랑 오늘 안 먹는다고 했다가 하나 더 시켰어요. 근데 매니저분께서 저희를 너무 잘하시죠? 세 개 시켜놓으세요. 네. 세 명만 먹는다 하면 하나 더 시켜놓으세요. 와, 예리는? 나? 저 어제 거 얘기해도 돼요? 네. 저 어제 아침으로 크립스킨 먹어서 얘기하고 놀랐어요. 왜? 아침부터 케이크 먹는다고? 맞아. 예지 언니 오늘 과자 점심으로 과자 먹었어요. 점심으로 아침으로 과자 먹고 점심으로 과자 먹고. 근데 진짜 약간 과자를 좋아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나처럼 꾸준히 먹는 사람은 엄청 대형으로 먹는다고. 그러면 안 되니 갈치고 이제. 근데 걱정 마, 여러분 밥도 잘 먹고 있어요. 가끔씩 디저트가 계속 문제일 수 있어요. 맞아요. 저희 수학생은 오늘
체리에이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스윗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맛이 나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소주 마실래요? 네. 오케이? 네. 저 이거 있어요. 하나 더. 저 예지 언니들 중 가장 신기한 사람은? 예지 언니? 나! 예지 언니 있고. 이 두 사람이 좀 예뻐. 태영이가 되기가 좀 더 어른스럽고. 맞아. 엄마 같아요. 엄마가 어렸을 때 가정통신문 엄마 몸보여준 날 학교에서 막 아 친구들한테 부탁도 많이 받았겠다. 아, 저는 글씨체가 되게 뭔가 좀 열심히 써야 되는 글씨체라서 똑바로 좀 잘 쓰는 애들한테 부탁했거든요. 그런 거 리얼은 왼손을 쓴 것 같은 느낌. 리얼 약간은 근데 저는 정말로요 학번에 치는 뭐죠? 그 옛날에 수학학원이 하고 다니면은 반에 학생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지 막 이름이 안 써있으면은 선생님들이 나눠줬을 때 내가 남자의 책인 줄 알고 하는 남자가 알죠? 나도 약간 그랬어. 그래서 내 건도 그랬어. 저는 글씨를 되게 연습 많이 했어요. 근데 옆에 잡는 게 좀 달라요. 원래 가운데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번째 숟가락을 눌러서 1번을 눌렀어요. 근데 글씨는 예쁘게 써있어요. 제가 오늘 팬사인에서는 글씨를 캘리그래프처럼 써줄게요. 멤버들 그림 다 잘 그려요. 저 미술 잘했어요. 맞아. 우리 그거 아세요? 저 용인식 특성 했었어요. 오~ 자, 그래서 허니 필요 없다. 끝!